랍비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삶, 그러면 성경이 더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랍비랑은 너무 달라요. 이 양반은 딱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확고하게 외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뜻 그대로 알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은 랍비들이 감히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랍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아, 쟤는 어디서 저런 확신과 권위가 나지? 나는 감히 말 못하겠는데 해버린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 행동 그대로 하는 거다. 나는 아버지한테 생명을 줄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 얘기는 본인이 성령으로 인해 온전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 남들한테 생명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죽은 자들 나중에 살아서 부활해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내 음성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건, 이건 대놓고 내가 메시아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난 메시아야. 이제 그때가 왔다. 자, 심판의 날이 이미 왔대요. 근데 이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게, 이미 왔는데 아직 안온 거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 그더 성숙해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왔는데 지금 영생을 얻을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이미 왔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내 얘기 들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내 얘기 들었으면 바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미 온 거예요. 하지만 못 그런 사람들은 때가 차고 그 숫자가 찼을 때그 부활의 날에 또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왔고 앞으로 더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왔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미 때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활 가능해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 됐죠? 지금도 부활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오고, 그 부활의 날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부활 자체는 지금도 가능해요. 왜? 이미 왔기 때문에. 왜? 예수님 말씀 이미 들었거든요. 메시아 말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말을 들었으면 부활 가능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세죠, 말이. 이미 가능합니다. 이제 시작됐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바로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자는 그대로 천국을 정복할 것이고, 또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천국에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기다리다 보면 부활의 날에 내가 반드시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어차피 후자건 전자건 결국 천국에 들어가고 끝난다. 모두 다 살아날 것이다. 왜?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한다. 다 얻을 것이다. 지금 죽더라도 얻을 것이다. 살아서 바로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께서, 자,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받은 생명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온전한 생명을 받아버렸다. 또한 아들이 인자이기에, 즉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여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구약의 그 내용, 토라의 내용, 모세의 오경이죠, 토라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구현해내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왕. 왕인데 도덕, 적인 왕인 거예요. 왕인데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으로 무장한 왕,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한 왕. 그래서 통치자이자 동시에 진리의 온전한 구현인 존재.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인 그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황극이라는 존재예요. 황극. 동양에서 그런 도덕군주를 황극이라고 합니다. 임금이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보세요. 황극을 동양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예, 양심 군주죠. 양심 리더. 양심에 있어서 인류 중에 최고의 궁극의 경지에 있으면서 왕이에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걸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제로서 꼭대기. 황제로서 꼭대기입니다. 인간의 왕으로서 인류의 꼭대기까지 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황이면서 황으로서, 황이면서도 되고 황으로서 꼭대기. 경영자로서 꼭대기라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그 경영자는요, 이 아주 도덕군주죠. 그러니까 황제이면서 인간 중에 최고 꼭대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예, 아무튼 황제의 최고 꼭대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인자이기에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쪽 동양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쪽 이스라엘에서 하는 말도. 그런 인류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보시면요, 그 누가 물어봐요. 정치에 대해 질문하니까 공자님이 이 말을 해요. 황극을 공자님은 황극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도덕적 군주, 양심 군주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만 추구하신 분이라, 정치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중용의 애공이 질문하니까, 정책은 경전에 다 있습니다. 이미 똑같아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공자님이 이 말을 해요. 기인, 그 황극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정책이 구현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정책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 왜 기다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다 써 있어요. 토라에 하나님 율법도 다 내려와요. 너무 뭐 자세해서 탈이지 있어요. 너무 번잡해서 탈이죠. 나한테 있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이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이 와야 구현돼요. 현실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구현되려면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쪽에 유교도 공자님이 그 사람 기다려요. 그 사람이 오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안 오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진심으로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 있어 최고의 덕후이면서 진짜로 구현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거를 즐기고 이 도를 즐기고 안빈낙도 그러죠. 도를 최고로 낙 즐기면서 도를 온전히 구현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야만 펼쳐집니다. 왜? 가식으로 도를 구현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위선자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위선자가 양심적인 척 해가지고 군주가 되잖아요. 그럼 도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양심적인 척한 거기 때문에 양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현이 안 돼요. 최소한 진심은 있어야 구현이 되고, 진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으로 이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진심으로 이 양심을 원하고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 예, 그런 분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 이런 게 기독교나 뭐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신기하게 놀라울 때 마치 똑같은 말을 써요. 동양에서 황극이 뭘 의미하냐면요. 조선시대 때 황극, 그러면 선비들이 이 황극을 뭐라고 푸냐면요. 표준, 이렇게 풉니다. 표준. 사람들의 표준, 모범. 본복이란 말, 유대인들이 본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복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본복이. 아, 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뜻 그대로 인간이 살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인간 중에 찾으면 인간 중에 본복이가 나오겠죠. 보니. 고향반이 예수님이고 인자예요. 메시아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게 유대인들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라고.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왜? 왕이 못 됐지 않냐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줘야지 메시아에 맞지.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구출해주지 못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고, 초림 때는 인류의 길을 제시해 주러 온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여주러 온 거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느님이 보이니까 메시아 맞다 이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을 한번 정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서로 왜 싸움이 나는지도. 근데 예수님이 본이 되신 분이죠, 도덕에서는. 왕이 못 되신 거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못 구해줘서 그 사람의 로서 표본을 못 보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보여주고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이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인자라고 지금 막 계속 얘기하고 지금 메시아야. 나는 권세를 주셨다. 나한테는 권세가 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죽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올 거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성령 뜻대로 살다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수 있죠. 구약부터 보면 이제 지금 신약에서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나를 믿다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더라도 다 살려줄게 이런 메시지인데요. 구약부터 쭉 보면은요 성령 뜻대로 살았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활의 날에 부활될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 확장해서 보면 이제 구약 이래로 부활의 예정자들이 있겠죠.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은 둘 다 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일종의 부활을 하는데 부활체를 다 얻었냐 그러면 말이 안 되고요. 일종의 부활은 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꼭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나와요. 한데 어떻게 돼요? 상을 받을 자는 생명의 부활, 부활체 얻어서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살아나서 지옥으로 가서 더 실감나게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부활하고 싶지 않은 부활이죠. 더 실감나게 고통을 느낀다는 측면에서의 부활입니다. 내가 자 이때 각주 보실래요? 저 다니엘 예언자들 이야기, 예언자들이 뭐라고 구약 때부터 봤냐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요. 또한 나라가 세워진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나온.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걸 다 바탕에 두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네 백성 중에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즉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있고 치욕을 받아서 영원한 부끄러움, 즉 영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부활해가지고 누구는 벌받고 누구는 상받는다. 뭐 어디 있냐, 심판의 날까지 어디 있어야 되냐, 무덤 속에 대기 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유대인들 기본 발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천국에 침략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다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서 내 소리 들을 거야 라는 거는 시체가 무덤 속에 눕혀져 있다는 거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영주권 얻은 사람도 있거든요. 통치권까지 얻으려면 부활체를 입어야 되지만 칭의만 이루면 영주권, 성화는 저는 시민권, 영화는 통치권으로 봅니다. 부활체를 얻어서 왕로로 타리라 하는 게 통치권이죠. 하지만 천국의 칭의 성화도 이미 침략해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렇죠? 천국에 침입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들으리라 할 때 내가 무덤 속에 있나 보다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다 죽었다는 거는 칭의 성화 열심히 하다가 닦다가 온전한 영화는 못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활의 날에 내가 영화까지 해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몸은 저기 무덤에 있겠지만 영혼은 저는 하늘나라에서 또 적절한 자신의 처우에 맞게 대접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 이런 식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내 말 들을 거야 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유대인들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려면.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속마음은 천국에 침략해 들어갔다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얘기를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 땅의 흙 속에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며 이렇게 땅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을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죠. 예, 그래서 지혜를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될 건데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빛날 것이다.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만 빛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지혜를 이게 재밌잖아요. 보살도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를 가지면 이렇게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자도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면 아무튼 빛이죠. 예, 스스로를 밝히는 것도 빛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빛입니다. 이렇게 이 빛나는 자가 되라. 그래야 아무튼
그 환난에 처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구약도 이해가 되시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건 영생의 보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때 영생 얻게 될 거다. 자, 영생의 보증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칭의부터요. 여러분, 성령 일단 받으세요. 성령이 진리요,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을 일단 받으셨으면 온전히 진리를 구현 못하고 온전히 생명을 구현 못했더라도 이미 영생의 보증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가 추수꾼이다. 추수를 해야 된다. 누구를 추수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수확해야 된다.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뭐예요? 영생이 보장된 존재들이죠. 그 열매가 익으면 무조건 영생인 존재들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 맺히느냐? 그 열매가 칭의 때 맺힙니다. 칭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 상태. 성화, 익어가는 상태. 영화,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는 상태입니다. 수확이에요. 그렇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게 추수를 이거는 심판의 날에 추수라면 예수님 당대의 추수는요. 일단 칭의부터 빨리 거둬라 이겁니다,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라. 영생 완전히 영생을 뭐 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수확은 심판의 날의 수확이라면 초림 때의 수확은 뭐였어요? 칭의라도 건져라 이거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도 빨리 수확하라. 완전한 영생의 수확은 그 나중에 심판의 날때 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당대에도 영생을 얻어서 영화를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꼭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으니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할 뿐이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 뿐이니 나의 심판은 정의롭다. 당신이 심판을 한다고 당신 어떻게 믿어? 난 아버지 뜻대로만 하거든. 이게 우리 학당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명한 것만 선택하거든. 육바라밀에 양심에 자명한 것만 선택하거든. 아버지 뜻에 자명한 것만 선택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경지라는 건요.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무지가요. 완전히 제압된 존재예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만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심판한 게 잘못될 리가 없어. 난 아버지 뜻대로만 하거든.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보면 팔지보살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팔지보살 이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의 진리에 끌려가 버려요. 예수님은 최소 지금 팔지 이상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교시고. 제가 화엄경을 낸 사람이다 보니 불교랑 비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불교에서 위상을 찾자면 화엄경 안에서는 십지보살이라는 만렙보살이죠. 만렙의 경지죠. 그러니까 만렙의 경지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불교 이론을 갖다 대도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불교 이론을 갖다 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온전한 진리의 화신이다. 진리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내린 심판은 자명할 수밖에 없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공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할수 있으면 좋겠죠. 나도 내가 내린 심판을 못 믿겠다. 솔직히 찜찜하다. 묻지 마라. 막 이런 마음이시라면 이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이분이 진짜 희대의 사이코패스 아니라면 이분은 이제 진짜 만렙의 성자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한다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짜 에고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그 에고죠. 내 에고를 위해서 말한다면 나의 증언은 그냥 에고의 증언일 뿐이니 참되지 않겠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아버지가 증언을 해줘요. 아버지가 어떻게 증언해 줄까요? 아버지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인격이 아닙니다. 신격이지. 자명이요, 자명. 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증언해줘요? 제가, 여러분도 아버지가 증언해줘야 사실은 살고 계세요. 여러분, 뭔일할때 자명해야 하잖아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사인 떨어져야 돼, 아버지한테. 자명? 그럼 그때 합니다. 그쵸? 아버지 이거 지를까요, 말까요? 질러. 아, 지름신이 오셨다. 사실 아버지의 신호죠.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아버지의 신호를 느끼며 살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심합니다. 왜곡이 되고
망상이 껴가지고 욕심과 망상이 많이 왜곡시켜놔요. 그래도 뭔가 알아요. 그렇죠? 아버지, 왜냐면 뭔가 아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여러분 그냥 다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명해야 믿어요. 아버지가 사인을 줘야 믿습니다. 저 말 좀 자명한데? 그래야 믿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증언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안에서 뭔가 공정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여러분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옳다는 걸 누가 지금 증언해줘요? 아버지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할 때 속에서 아버지가 증언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말 맞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 아버지 그림 하나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맞아. 너 자명해. 이런 말만 늘 들으면 진짜 좋겠죠. 자명. 그래서 이거 하나 찍어서 잘 근데 막 찜찜한 걸 자명하다고 포장하시면 안 되는데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양심 분석을 해봤는데도 양심 성찰을 했는데도 자명하다는 게 이게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 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하세요. 어떻게든. 그걸 해놓고 보세요. 그럼 이게 또 내 운명이 바뀌어요. 아버지 뜻에 맞춰서 가는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돼요. 근데 지금 아버지랑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아버지가 오케이 하는 건 하고 아버지가 찜찜하는 건 안 하셔야 돼요. 준우 이래요. 요즘 준우가 뭐 이렇게 너 할래 말래 X 하기 싫다는 거죠. X 찜찜이거든요. 찜찜을 X.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러면 멈춰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미 오케이 하면 가고 X 하면 멈춘다는 거는 이게 아버지 믿고 따르는 거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생활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O 할 것 같은 것도 알고 X 할 것도 이미 알아서 아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하실 거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가고 어차피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하고 하고 이게 뭐 이게 하나가 돼버린 아버지의 뜻과 내가 내 뜻이 하나가 돼버린 경지 이게 논어에서 말한 정심소욕 불륙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천명의 어긋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그 경지가 저기 팔지보살 이상의 경지입니다. 7지, 8지 이상의 경지인데 화엄경에서는 8지 가야 아주 자유자재해요. 7지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지금 노력 없이도 난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아주 명확한 자세세요. 이건 엄청난 경지죠. 그래서 나의 증언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면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한다면 그건 엉터리다 하지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맞아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 그대들이 요한에게 사람 보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사람 보냈을 때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했던 거 그거 나는 사실 나한테는 큰 의미는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메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와 내가 메시아인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걸 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이 세례 요한은 믿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의 말을 지금 이렇게 인용한 거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내가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는 사실 그 말을 취하진 않지만 그대들한테는 되게 신뢰받는 존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 나를 위해 증언한 거라는 거죠. 나에 대해 증언한 거다. 근데 나는 누구의 증언이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의 증언이 중요하다. 요한은 빛나는 등불이라 그대들이 한때 그 빛 안에 즐거이 머물기를 원하였다. 그 빛 아래에서 쉬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즉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증언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사실은 그대로 증거다. 증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고 증언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뭐라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고 천국에 가자고 외치는데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이 일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아버지 이거 자체가 아버지가 증언해주고 있는 거는 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또한 증언하셨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 안에서는 아버지가 어때요? 자명하다고 천둥처럼 외치고 있지만 그대들한테는 보이고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들 속에 머물지 않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듣던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그대들 안에 아버지 말씀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질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대들 안에 가서 머물렀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말씀 왜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근데 나를 믿었다면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대들은 아버지 말씀을 모르고 있다.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예요. 아버지가 날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대들은 모르지. 솔직히 모르지. 안 들리지. 나를 믿었다면 들렸을 텐데 그 아버지 말씀이 못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양심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얻었다면 성령의 말씀이 곧 양심의 말씀이 있죠. 그걸 이 양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못 듣고 있다. 그러면 못 듣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성경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하고 있다는 거는요. 너무 사실인데 보세요. 너무 명확한데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대들도 알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했다는 증거가 또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증언은 너무 명확해요. 그걸 근데 뭐 나눌 수가 없고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을 알 수 있는 증언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사실은 증언해 준 게 그것 중에 그대들이 알 만한 게 두 개가 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했다는 것의 증거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지 않냐. 근데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증언 이제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 증언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또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 자, 그런데 그대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나를 다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씨알이 안 먹히겠죠. 아니 그래 메시아 얘기 있으면 왜 너라고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신통 부리고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했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 선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천국의 선포인데 구체적인 일은 뭐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너 봤잖아 내가 하는 신통. 그게 하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 그 증언의 증거고 그렇죠? 성경에 쓰여 있다. 내 얘기가 쓰여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그리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뭘 예수님이 강조하게 돼요. 결국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거 되나 안 되나 봐라. 자꾸
이제 그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얘기는 그 사람이 너 아니야라고 하면 되지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봐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그 인자 메시아가 들릴 거라고 했다. 높이 들릴 거라고 했다. 높이 들린다는 게 꼭 처형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보세요. 동양에서도 메시아는 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들려서 만방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본받을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내가 높이 들릴 거다. 그러니까 높이 들린다는 게 꼭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지. 높이 들릴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성경 중에 그런 보면 또 약간 억지스러워요. 막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도 꼭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죽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랑 이걸 합쳐서 예수님이 계속 미는 겁니다. 봐라, 메시아는 들린다 그랬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다. 이 얘기를 계속 해놓으면 부활하면 예수님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계속 인자는 그 매달릴 거다. 부활할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래서 죽음에서 극복하는 걸 보여줄 거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성경의 그 내용도 하나의 증언이 못 되니까요, 사실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들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나는 니네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니네들 인정받고 나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인정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난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 너가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귀하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나는 그대들에게 영광을 취하지는 않는데 솔직히 실망이야 이 소리죠. 전 여러분들이 절 알아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실망이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들 속에 없음을 알았다. 다만 그대들이 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다. 실망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날 위해 증언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증언도 무시하다니. 갑자기 말을 교묘하게 하셨죠. 다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진짜 아버지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간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날 위해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무시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나 잘났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의 구현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더 영광스러워지시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는 거는요. 내가 빛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를 빛나게 해드리려고 온 아들이다. 그런데 그대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대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죠. 이 얘기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줬지. 영광이 여러 개 등장하니까 헷갈리시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빛내려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면 아버지가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자 간에 둘이 막 서로 영광 주고받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빛내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또 영광스럽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왔는데 그대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지를 빛내려고 오면 너희들은 인정해 줄 것이다. 이해되세요? 왜 지를 빛내려고 온 사람은 누구한테 영광을 받고 싶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한테 맞춰주겠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고. 이게 소시오패스가 이게 지금 딱 무슨 미담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이미지 연출하고 쇼해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요. 사람들은 또 그럴 때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시겠어요? 사람들한테 진짜 실망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빛내드리려고 왔는데 니네들이 무시했지, 인정 안 했지.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지가 빛나려고 하면 니네는 또 좋다고 거기 가서 또 막 그 빠가 돼서 이렇게 추앙할 거야. 이 소리입니다. 이거 모 종교단체에서 이 구절 같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사람한테 무시당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영접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보냈더니 신통치 않아서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왔더니 그대들이 전혀 못 받아들였다. 어떤 놈이 지 잘났다고 떠들면 너네들은 또 거기 가서 아부 떨고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서로, 왜?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람들의 영광만을 취하면서 위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뭐, 어쩌겠냐 하는 거죠. 어쩌겠는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본인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영광 인정을 더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고 싶으면 좀 더 예수님에 다가간 사람이고, 솔직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도 반대편에 서 있었겠구나 아실 수 있죠. 반대편에 서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무시하니까 반대편에 서 있었겠죠. 사람들의 영광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에 서겠죠. 학교에서 왕따 하는 학생 편 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때는 예수님이 왕따죠. 예수님 편 들면 사람의 영광을 못 얻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얻겠죠. 왕따 편이 돼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올 텐데 사람들의 영광은 못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시오패스들은 어쩌겠어요? 사람들의 영광만 바래요. 그러니까 누구 왕따 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왕따 시키는 쪽에 속해서 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쪽에 가 있겠죠. 착한 일에서 인정받으면 착한 일을 하고 있겠죠. 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니까. 이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뭐든지 하는 사람. 그래서 논어에서 군자는 무슨 학문을 한다고 했나요? 위할 위자, 자신. 위기지학을 하고, 군자는, 뭐야,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지. 군자는 자기를 위하는 학문을 하고, 소인배, 소시오패스들은, 예, 위인지학, 남을 위하는 학문을 한다. 뭐 좀, 논어 번역 잘못됐나 보다 하실 수 있어요. 뭐 논어 좀, 뭐 편집이 잘못됐나 보다. 번역 이상하거나. 군자는 자기한테 인정받는 학문을, 진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신에게 인정받는 학문을 하고요. 소인들은요, 남한테 인정받는 학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 구절이에요, 지금. 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학문을 하고요. 소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학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을 학문을 하니까 남을 이해한다는 게 남한테 인정받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심을 못 따라요. 자기 양심 따르다가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위한 학문은요, 진짜 자기한테 인정받는 학문은 양심만 철저히 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말건. 진짜 자기를 위한 학문이죠. 그게. 저게, 그 남을 진짜로 위한다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학문이라는 건요, 남의 평판에 신경 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을 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지한테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아버지랑 예수님이 둘이 막 이제 그렇게 친하면 우리를 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탄압했다고 고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대들을 고소할 리가 따로 있다. 곧 그대들이 바라는 자인 모세이다. 니네 모세
오경, 토라만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지키고 하지 않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인자 그 이 밑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보세요. 모세가 예수님 얘기를 바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외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여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 이게 이 백성들이 함부로 굴다가 모세랑 하나님한테 함부로 굴다가 뱀들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뱀떼가 창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와서 막 탄원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물린 자들마다 그 뱀을 보면 낫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니까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아, 저 위에 있는 놋으로 만든 뱀을 보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나를 보는 이들이 다 구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나를 우러러보면 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 얻을 거다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얘기를 해놨다. 인자는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보며 영생에 이르게 된다. 요 소리를 모세가 해놨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는가? 니네는 나를 안 믿는 건 좋은데 니네는 여호와도 안 믿는 거고 니네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구약도 안 믿는 거야. 모세도 안 믿는 거야. 구약의 제일 핵심이 토라거든요. 모세 오경. 모세 말도 안 믿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백성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요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면 그걸 보는 이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놋뱀이 지금 놋뱀을 이렇게 뱀을 높이 쳐들어서 보는 이마다 낫게 한다는 게 꼭 무슨 뱀을 처형시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 우러러 인자가 높이 들려야 만인들이 보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요. 사실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생명 덩어리라는 거를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된 지금 모든 교회 거기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생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놨다 그러면 다 십자가 처형된 모습만 상상하실걸요? 그렇죠? 실제로 뭐 다 모든 교회에서 매달아놓은 건 아니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시겠죠. 아, 이 구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높이 매달려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처형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높이 지금 모세 이야기도 보세요. 뭐 뱀을 처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뱀을 높이 쳐들고 있으면 그 뱀을 보면 병이 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 쳐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다 영생이 얻을 거라는 건데 실제 지금 걸려있는 예수님은 거의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병이 낫겠어요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프다 해서 왔는데 저분은 더한 것 같네 해서 좀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죠. 나도 저 지경은 아니다. 막 손발에 못 박아놓은 건 아니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그것도 일종의 상징물은 됩니다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번에 노틀담 성당 거기 불타면서 뮤지컬 노틀담에서 거기서 나오는 대성당들의 시대가 갔다. 이제는 2000년이다. 이제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허하라. 막 이런 노래가 같이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묘하죠. 묘한데 진짜로 성당들의 시대는 갔으면 대성당들의 시대가 가야 되고요. 진짜 이런 대성자들의 시대가 와야 돼요. 진짜 세인트들. 성도들의 단수가 성자입니다. 복수가 성도고 거룩한 자들의 시대가 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져야지 무슨 뭐 건물에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간한테 부어지는 게 천국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천국 왔다고 하는데 지금 천국이 날로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교당만 지어져 있지 그 안에 인간들이 과연 성스러운가, 성자들로 가득 차 있나 이거죠. 그리고 그 겸해서 교회에 십자가 걸어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아 놓고 보면 영생 얻는다. 그게 얻어지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그 예수님을 성자로서 제대로 알아보고 우러러보는 게 진짜 높이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거는 제 얘기대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이 영혼에 혼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 성령이 자리하시고 이 성령이 성자시라는 거. 성령이 인간의 모습을 하면 성자가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성령이 내 온 혼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계속 기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우러러볼 때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을 얻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 피화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처형당하신 모습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게 저는 별로 못마땅해요. 거기 무슨 영생이 보여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명 충만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시더라도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생명 충만한 모습으로 그 성화 중에 좋은 거 있던데 카톨릭 성화 중에 어떤 수녀님이 본 그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심장에서 피와 물을 쫙 쏴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성령 에너지를 막 듬뿍 쏴주시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계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상을 하나 만들어 놓더라도. 내 마음의 십자가에서도요, 내 마음 안의 십자가에서도 진리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상화되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혼에서 구현되면 우리도 똑같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가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매 순간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속에서 늘 예수님 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한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고 내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내 육이 그리스도의 육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은총이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늘 예수님을 우러러보라. 교회의 상징물로 만들더라도 처형당하신 모습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때의 한 상징. 실제는 보여주고 싶으신 건 우리한테 진리와 성령, 생명 덩어리로서의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